원카드 시스템으로 승인받아 이 지구상 그래서 운영을 위한 모든 교육기관의 교육생에 대한 카드 발급과 참여한 뱅크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한 운영방법을 중국인민은행과 관리은행인 평안은행을 통하여 공모를 수행 중이다. 기허가 된 중국 내 은행 전산 플랫폼과 중앙관리 통제 시스템에 대하여 이를 이미 설계를 끝내고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술을 더 높은 기술에서 관리할 수 있는 중앙 IT 플랫폼을 설계 완료하여 양자 컴퓨터, 빅데이터 등을 통한 이용한 공무 수행을 시작하였다. 중국 인민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중국 중앙판공실, 재정판공실 석유거래소, 선물상품거래소, 유엔연합 남남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중국상공회의소, 길림상공회의소, 중국일대일로, 러시아일대일로, 만주우리일대일로, 중국문교소, 석유거래소, 곡물거래소, IOWC의 기후환경 세계선물거래소,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청, 중국해양과학기술원, 중국과학관리원, 할빈 북대왕공기업 등 중국 정부 인공위성 공동운영을 위한 국제협약 등 100개 정부기관 등 공기업, 100개 위원회 등과 국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중국 정부와 조약법상 합의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관서동맹국은 17개 국가와 국제협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광서길림상공회는 광서인민정부와 길림상공회에서 광서동맹 17개 국가 및 72개 국가 함께 국제녹색실천에 협력할 수 있도록 국제협약되어 있다. 또한 러시아, 중국 일대일로는 러시아, 몽골, 중국 정상 등이 국제협약한 문건에 대하여 유럽연합국이자 브릭스 회원국, 일대일로 회원국인 러시아 법무부에 일대일로 투자연합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IOWC의 기후환경국법에 대하여 모든 운용 방향을 따르기로 국제협약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운영 중인 중국문교소에서는 IOWC의 기후환경선물, 세계선물거래소 등을 통하여 IOWC의 기후환경국법을 근거로 국제표준녹색 인증되거나 되어야 할 포괄적 범위의 IOWC의 국제공모를 진행 중이며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IOWC에서 2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하이난 금융특구와 자유무역특구, 중국 1대1로 연선지역, 해양교육에너지 그래소 분야까지 공동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는 2020년 10월 선전에서 국제표준녹색인증을 통한 국제표준 디지털 화폐인 WSC 세계주권화폐를 선전에서 중국 전 지역 및 전 세계로 시범 진행하라고 발표한 중국 정부의 개방 40주년 담화 내용으로 증명된다. 현재 중국 문교소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득하여 IOWC의 중국 문교소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전 분야의 선물거래소에 대하여 IOWC의 중국 문교소와 국제협약된 선물거래소 10개에 대하여 중국인민은행 통합세리포트를 승인받아 1개의 통합세리포트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민은행에서 원카드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의 모든 신고 절차를 완료하여 운행 시작되었다. 네팔. 네팔은 네팔 정부 각 분야 내부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기승인된 내부 안건과 네팔 정부와 국제협약된 끈을 근거로 분야별 기후환경선물거래소와 국제검정, 교육 등 인도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IOWC에 대하여 국제기구로 인정하는 문서를 공식적으로 발급받았으며 내부 승인은 한국 정부 허가와 사실 확인서, 법무부,
검찰청 소속 인증과 외교부 법무부 아포스티 문서를 한국 지방정부와 외교부 법무 아포스티를 인정하여 승인되었다는 공식 문서를 발급받아 페이스북 등에 공시하였다.